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목요일이 다 됐네요.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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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존중, 배려, 사랑, 그리고 막창.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놈의 여자친구 생겼냐는 말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예, 진짜로. 진짜 한명 사귈까? 매일 진짜 안볼 되겠다. 때마다 늘 새로운 감정. 나 진짜 안 되겠다. 나 진짜 한명 사귀어야겠다. 코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진짜 사귈게요. 자꾸 이러시면은. 진짜 사귈. 어이구. 이건 뭐야? 그러나 오늘 이건 뭐야? 여자친구한테 고민을 아니, 못해서 누구예요? 당당하게 미친놈 되려고. 아이고, VOD 풍선으로 쏴주셨는데, 지금 방송 안 보시고 영상 보고 계신가 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영상에다가 쏘고 그리고 그분이 방송에 들어오면 뜨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저 사람 들어온 거야? 예. 무슨 영상 보시다가 쏘신 거예요? 네. 어맹란 말투는 뭐예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방송 고정방제, 존중, 배려, 사랑. 네. 이세 가지를 꼭 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연 좀 여자 얘기 다치고 닫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 좋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J부터 해주세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좋아질 에이, 거라는 생각을, 그렇지, 예, 혐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예,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 그런 마음으로, 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반가 반가.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청자 혐오를 멈추신 건가요? 저는 시청자분들 혐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좋아질 혐오가 때까지, 격렬로 바꾸자. 여러분들이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예, 그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괜찮아요. 언젠간 나으실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영정 마감. 네, 왕자님. 네, 여러분들이 언젠간 다 나으실 거라고 믿어요. 네, 반갑습니다. 뽀뽀뽀 감사합니다. 아스날님. 회사 사정.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대단지 코트장 코트의 차장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혼자다 이거지? 아니요. 환자라기보다는 중증 환자죠. 예. 여러분들은 중증 환자입니다. 차한잔 갖다 주세요. 아, 오늘 멘탈 깨질 뻔했어요. 이미 깨졌어요. 제가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화물차에 이 주행 중에 화물차 이 왼쪽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가면서 늦게 피하면서 이 안개등 작살나고 오른쪽 박스가 작살났어요. 예. 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견적이 한 9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지금 1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다들, 근데 나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야, 그 16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몸이 네 몸이 안 다치고 어? 바이크가 안 자빠지고 그걸 다행으로 얘기해야지. 너 지금 그 160만 원이 아깝니?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세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나마 좀 여기서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혼자서 계속 아 160만 원, 160만 원, 160만 원 계속 일하라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그게 있어. 짐덩어리가 있어. 근데 그거 와가지고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는 사람. 야 그게 중요하니? 어? 그게 중요하니? 네 목숨이 중요하고 네 어? 저기야 중요한 건데 160만원이면 넌 진짜 넌 교훈 얻은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뭔지 알죠?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돈이 존나 아깝다. 그거 일루미나티가 너를 장악해서 그래 넌 이제 지읒됐다. 그래 요 칼치기 안 했음 안 당하는 거 굳이 해서 위험 부담 본인이 만든 거 아닌가요? 보겸을 부탁해님은 요즘 요주의 주요 인물 순위 1위에 등극하셨어요. 예. 제 레이더망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계속해봐요. 자극. 바이크 프레임 데미지 안 입은 게 다행. 수리비 몇백 개질 뻔. 감사합니다. 잘 가라 보겸에이야. 양지에서 보자. 형 오늘 아프리카 여캠 이왕이 바뀌는 날이었는데 봤어? 무슨 오늘 안 그래도 드라마 버스도 덕트 트럭이랑 사고 나서 난리더라. 아 진짜요? 형 160만 원이면 치킨이 80마리인데 너무 아까워 형. 네. 저처럼 이번에 봐도 사랑스럽네요. 하여 진짜 제가 뭐 기만하는 건 아니고 저처럼 제 방송만 보는 사람 있어요? 저 진짜 저 외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갖고 예. 모두 잡고 가는 거 역겹네. 무면허 사고 1,000만 원. 그래서 아프리카 이 관련으로는 내가 뭘 너무 몰라가지고 여기 70%는 이거만 곰 잘해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아서 아 우리 아드날린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내일부터 백수 탈출인데 위로받으려고 형 노가다 썰 영상 봤어. 백수 탈출 무슨 일 하는데요? 몇 개냐? 고형이랑 재밌게 놀텐데. 예. 유튜브 생방 아프리카 합쳐서 고트님 방송만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훈이 때문에 아프리카 보는 거지. 그거 아니면 지우프리카 들어오지도 않아 힐.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뒤질 때까지 망할 일은 없겠네요. 여러분들만 있으면 열심히 뭐 한 번쯤은 봐드리죠. 또 거슬리면 요주의 인물 1위로 올라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어도 망하던데. 네? 아, 저 혼자 저 스스로 망해요. 한번 시원하게 갈겨줘임. 저 스스로 혼자서 망하는 짓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경계야 박정무한테 안부 전해줘라. 색이 안으로 나오네요. 공장 뭐야? 제대로 끓인 거 맞아? 뭔가 자괴감이 드네요. 야 왜 이러냐 얘는? 할 수 있는 게 공장 노가다밖에 없어서. 넣다 뺐다 계속 해줘야 돼. 이렇게. 알면 잘해. 방제로 가스라이팅 하느니 비응신 빈털돼지야 다 널 사랑하는 거야. 하디슈님 오랜만에 쥐약 처먹은 소리 하시는데 뭔 개소리인지 일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차라 박전냐? 자라 밥 줬냐랄까? 오늘 좀 자라가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자라가 오늘 잠을 좀 많이 자긴 했어요. 식사 넣어줬어요. 예. 뭐 먹었어요 자라? 자라 밥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휴 자라 어떻게 해요? 자라 굶어 안 되는데. 예. 자라가 굶어 안 되는데. 예. 표정 봐라 음탕한 걸래. 아 존나 웃기네. 자라게이 살아있는지 얼굴 한 비춰주세요. 자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라 밥 줬냐. 아 너무 웃겨. 자라가 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동물병원 데려가 봐. 밥 먹을 때마다 고개 자동으로 푹 숙이는 거 상상되네. 아이고 우리 아롱이가 아롱아 발해암 가야지. 형은 몸이 재산이야. 안 다친 게 다행이야. 맞아 안 다친 게 다행이지 뭐. 이사 게임 할 때 웃는 거 해하더라. 형이 토요일 날 BMW 가기로 했거든. 금, 토. 4월 2일이네. 4월 2일 날 BMW 가서 이번에 이제 박스랑 다 달고 할 것 같아. 바리암 가야지가 뭔 말이냐면 와, 너 진짜 팔목 허옇고 얇다. 예. 뭐 반발이, 낮발이, 예, 그 바이크 라이딩을 줄여서 발이라 그래요, 발이. 간 김에 바이크 의자 구멍 뚫어서 오나골 뒤인 가져와. 개 잡소리 하지 마세요. 결정사 가볼 생각은 없어요? 고소득자라 매칭 잘해줄 것 같은데 키우. 결정사가 뭐예요? 결정사가 뭐야? 결혼정보회사. 아 결혼정보회사를 결정사라 그래요? 저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예. 네. 제 약은 좀 뒤질 것 같아. 응원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아이고 야근하고 있어요 3일째. MD 소리 하지 마라. 우리 하기 싫으면 때려치세요. 한테 뺏길 수 없다. 왜 굳이 힘들게 살아요? 하기 싫으면 때려치야죠. 하기 싫으면 때려치세요 언제든지. 여권 발이 같이 음탕한 단어 붙여서 남발이 반발이 그러니까 뭔가 상상되네요. 아니 인성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아 나 좀 피곤하다. 여러분 나 진짜 정말 열심히 하지 않나요? 이러면은 아 그래 너 요즘 수고하는 거 알지? 나 이 말이 듣고 싶은데 하기 싫으면 때려쳐. 안 하면 그만이잖아. 하기 싫으면 때려쳐. 여기저기서 재산 노리고 달려들 듯. 의효시 걸럼 말하는 게 딱 직구네. 결혼은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걸 이제 벗어났어요 저는. 예, 진짜 정말 그 운명의 상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결혼은 제 인생이 없다고 봐야죠. 형 결혼 한 번 해봐. 이혼하면 그만이잖아. 에이 근데 이혼남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는 거는 싫어요. 꼬레
뭐 네 인생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지금 올곧게 자라왔다고 어? 네가 뭐 온실소 화초도 아니고 뭐 이혼남 타이틀 하나 붙는 거 더러워진 거에 흙 좀 더 묻는다고 더 그러겠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글쎄요 일단 제가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어떤 그 전력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도 좀 깨끗하고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더럽지만 그래도 네, 이 서류상으로 뭔가 남는 거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네, 전과 없어요. 낙태 전력도 없죠. 신기하네요 참.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맨조님 10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 자수를 하세요. 자수하고 광명착자라는 말 있잖아요. 뭔가 내가 죄가 있으면 자수를 하면은 훈방조치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자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니, 미친년이라뇨? 예. 너 자수 안 했잖아,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데. 블랙을 쳐드실래요? 엇가충님? 아, 닉네임 자체가 엇가충이시네. 한번 봐드릴게요, 예. 너 또라이야? 우린 자수할 짓을 안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청렴결백한 모범 시민분들. 아, 우리 레더가 300개를 고맙다 레더야. 야, 나 니 거 저기 저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받아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어디다 꼽아갖고 써보지를 못했네. 응. 뭐 다시 가져가라. 장난이야 장난. 형이 좀 뭔가 쓸만한 그런 때가 있으면 방송에서 닌텐도 스위치 오지게 써볼게. 결혼하면 자취에서 광명차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요. 형 머리 김종년 머리 조금만 위로 더 올려줘. 아 여기요. 이거 저거 해놔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되면 이쁜데 맞죠? 녹취약이었으면 평생 숨겼을 거면서 뭐 키우키우. 그래서 광명 찾았어? 광명 찾았죠. 제 광명은 어, 여러분들인데요. 뻗떠! 감사합니다. 야 핀 좀 줘봐봐. 껌핀 가져올게요. 아이고 우리 아스날님 사사사게 고맙습니다. 우리 아스날님 감사합니다. 아스날은 역시 사죠. 예, 사 하면 아스날. 사스날. 사스날! 화이팅!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야? 맛있는 거 시켜서 먹자, 웅탕하게. 밥을 죄송한데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갖고요. 요즘 많이 유해졌는데 블랙 한 사람 있기남? 악질 아니면 블랙 안 하는 거 같은데. 블랙을 최근 들어 조금 넣긴 했는데 그건 내가 방송에서 넣는 사람들보다도 이 제보가 들어오는 악질들 사람이야, 그만 괴롭혀. 채팅창에서도 아 씨발 이 새끼들 때문에 진짜 방송 볼만 안 나네 하는 정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블랙을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랄프가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야 얼마나 오래 걸리니? 뭐 핀을 만들어서 오냐? 뭐 하냐? 만들어서 왔습니다. 만들어서 왔어? 예. 잘 만들었네. 야, 너 이렇게 기술이 좋냐 너는? 예제 눈빛이에요. 예. 랄프 구멍에 있던 핀이네. 아, 이젠지 걸쇠기 스마트 TV로 보면 이젠지 걸쇠기 방송만 5, 6등. 뭔 개소리예요?
신문 배달 꼭해요. 나왔는데 따. 힘내라고 뽀또 한 번만 해주십시오 형님. 신문 배달하세요? 아이고 요즘도 신문 배달이 있어요? 요즘 뭐 신문 배달 뭐 전기 스쿠터로 가면은 금방이겠네요. 얼마 받아요? 요즘도 신문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 정통파들. 예. 비야 비야 자꾸 이러시는데 예 여러분들 좋을 대로 생각하시고요. 저는 하지 않았다는 거를 마음 착한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하세요? 가볍게 무시. 어디서 하세요? 바로 휘발유로 불 질러 줄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 받아요? 예. 왜 해맑은 말투 보고 자꾸 비꼰다 그러세요? 저번 꽃망대 올백머리보다 지금처럼 가르마 타는 게 더 간지나네. 이건 이제 제가 좀 개발한 머리고요. 말이 없으시네. 아. 요새 본방 놓친다. 방송 화이팅해요. 코버트 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화이팅해 형. 감사합니다. 아 종이 신문이 앱보다 더 좀 자세하게 나오는구나. 어 그래요. 어떠? 차에 신문 실어서 각 언론사에 갖다 드리는 건데 일당 25입니다. 오 괜찮네요. 뻗떠 감사합니다. 야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싫어. 오늘은 바지 입었어? 아니요 반스만 입었어요. 다른 방송은 잘 나오는데 이젠지컬 쇼끼거만 56점 삼성 스마트 TV인데 아 삼성에서 나 블랙 걸었나 보다. 이먹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 호철이 옆에 듀오 누구였더라? VPN으로 뚫어야 된다고. 젤리 남았지 않냐? 젤리 있습니다. 어, 갬귤 젤리 좀 줘라. 또또. 또또. 또또 좀 줘. 근데 잼쥐털이 띵털보다 더 꼬불거리는 것만 다. 아. 오케이. 땡큐. 야, 이거 한 박스 얼마냐? 2,400원이니까. 하나에? 예. 네. 비싸긴 비싸네. 10개 24,000원. 10개 24,000원이야? 응. 아. 근데 편의점이나 비싼 걸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알아봐 봐. 또또 좀 사다 놔야겠다. 오, 1,700원이에요. 오, 괜찮네. 1,300원. 10개 사. 딸기는 맛없어. 밀감이 맛있고 처음에 사왔던 게 제일 맛있었는데 복숭아였나? 코트 형은 여친이랑 사귀면 왁싱 여부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전혀요. 전혀요. 제가 사귀었던 여자분들은 왁싱 같은 거 잘 안 하시던데요? 예. 왁싱을 안 해도, 그러니까 왁싱을 안 해도 약간 아, 맛 표현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예, 그냥 알아 상상에 맞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마대막 기운 기운. 경험상 왁싱은 사랑입니다. 앞니에 끼낄 정도만 아닌데 뭐 그치? 아 씨발. 야. 언어 선택이 완전 씨발 새기시네요. 아 왜 그래요 진짜로.
예? 아니 보식가 맛? 맛? 이응탕한 걸 왜야? 아니 보식가는 뭐야? 아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하지 마. 진짜로 여러분들 왜 그래요? 원래 털 사이에 오묘한 그 맛이 정통이지. 역시 푸드섹서 모든 걸 맛으로 표현하는. 아니 마 그 저기 입이 다물어져서 잘못 말했어요. 마, 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짜증나네. 아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친 인간들 아니야? 드셔주실 수 있나요? 방자 안 보이세요? 응? 뭐또 해줘? 뭐또? 감귤 젤리 천천히 음미해줘 가버릴 정도로. 아 왜 자꾸 여자? 아니 왜 자꾸 왜 우리 저기 코순이들 왜 자꾸 내쫓으냐고 미친놈들아. 그런 더러운 채팅을 하고 그런 더러운 전자녀를 보내니까 코순이들이 안 본다고. 예? 하지 마요 진짜로. 클린 캠페인 유튜버 윤태훈. 하지마 더럽긴 하다잖아. 혀로 살살 굴려서 먹어 줘. 진짜 아씨. 이런 더럽고 음탕한 전자녀를 버틴 고순이가 레알 진도백이 아닐까? 아 내년 물 많은 거 보소. 야 어제 그 띵터링가 걔 어떻게 됐냐? 배려 사랑 뚜또동물 많아서 처먹는 색이 별족 같은 이미지. 자라야 그래봤자 넌 음지드마왕이야. 보라이몽님은 한번 경고드리고요. 예 자라야. 예. 어제 그 코순이 어떻게 됐냐? 그때 그분. 플러스 친구로 한 번만 사진 그냥 하나 달랑 보내고 어제 풍 쏘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없었어? 야, 그 사진 하나 보내고 뭐 많네. 제발 뭐 좀 해달라 이러면서 말만 하는데 뭐. 아 제발 뭘 해달라고? 그 형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근데 아니, 그때 흐름 끊겨서 말 안 했었어요. 근데 어제도 그 뒤에 별 뭐 말도 없던데요. 그래? 그냥 관종이라니깐 버려. 그래 하지들 좀 말어. 호수들이 유입돼야지. 감귤 젤리 말고 전복 젤리 좀 핥아. 이. 그래 알았어. 자라가 인연이 아니었나 보구만. 자라 새끼 뒤로 가만데 지옥 미흡 끈설 수설하노.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아쉽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까지 끊을 수 있다. 진짜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한 거다. 자라게이 항상 말할 때 말투가 억울한 말투야. 자라야 억울하냐? 말투 보소. 자라가 중간에 저간 게 분명하다. 자라색이 뒤집어서 신문하자. 이근 띵털 이래놓고 위를 이은 여자여서 음탕한 면. 생각 고맙습니다.
장법. 아유, 이상한 애들만 다가오니까 좀 속상하네. 코트 때문에 뚜또 두 박스 샀다. 9칼로리 뚜또도 있던데 랄프 시켜서 좀 사거라 게이야. 아, 뚜또가 좀 괜찮나 보네. 차라야 치킨 쿠폰 보낸 거 왜 안 먹어서 환불됐노? 너 하나 더 먹을 거지 돼지려나? 아니, 여기까지만 먹을 거야. 감귤이 맛있네. 그지? 연락 안 해도 다 굶은 애들밖에 없겠지 뭐.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이 다가온다. 아니거든요. 예, 좋은 사람인데 아주 나쁜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음탕한 게 맛있어. 아니거든요. 잘 모르시거든요. 요즘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죠. 전에 먹던 짜요짜요는 어디 갔냐 그거? 잘 안 먹어 짜요짜요 질려가지고. 저는 좋은 사람이냐고요? 넌 일단 좋은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때에 따라서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이고 나름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죠. 예. 너 또 몇 개 제일 자반이냐? 현 뚜또 10개 중에 한 개는 뚜또 딸 갈 거지 제발. 어? 어? 정말 주위에 잘 챙겨주고 진심인 사람 없냐? 있는데 못생겼어요. 안 막아는 사람. 앞으로 그런 초대석은 없을 예정인가요? 너무 재미있게 봐서 아직도 봅니다. 네. 지면상 생각한다고. 여잔데 멀쩡해 보인다. 늘 이웃 그냥부터 조심해라. 현골수까지 추룩거릴. 나한테 잘해준 여자 만나는 게 최고 편하다고. 순수하긴 몸에 안 좋고 드러운데 중독성 있음.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몰라. 너 자라보다 못생겼어. 좋을 때라 생각해. 사람이 알라 외칠 수도 있고 안마도 갈 수 있지. 우리 형 좋은 사람이야. 맑은 정신에 온전한 생체 리듬을 가진 여자가 코트를 좋아할 수가 없다. 비응신. 춥다. 여기 춥노. 넌 정말 너 얼굴 생각 안 하고 얼굴이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 외모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야, 태훈아, 오늘 라이딘 다시 보기 살려놔줘. 못 봤어.
네, 그거 어저께 했던 생방송이랑 붙어 있어갖고 그 다시 보기 끊기가 안 되더라고. 다시 보기 끊기를 여기서 눌러놓고 그러고 나서 켜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랄프 씨. 내일 공방 아니에요. 4월 6일인가예요. 네, 4월 6일이 공방입니다. 네. 형수 씨 공방 오실지. 아니요? 아닌데? 하고 싶은데. 진짜 이번 공방은 개같이 해보자. 다시는 못 부르게. 근데 코트 진짜 자세히 보면 꽤 잘생긴. 자, 신입 BJ분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네, 거기까지 할게요. 진행에 있는 부분만 할게요. 네, 대본대로 갑시다.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요. 수잘대기. 여자는 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자, 우리 뭐, 예. 뭐 다음 분. 네. 그래요. 뭐 전공이 뭐 무용이셨다고. 예. 그래요. 아니요. 보여 주실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용 전공. 네. 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예. 와, 뱀님 봐라. 예. 가스라이팅 한번 제대로 가보자. 아니지. 신입일 때 낚아가자. 아이, 됐어요. 방송이라는 뭐 제가 뭐 권력도 없고 뭐 지위도 없지만, 예, 괜히 또 여기만의 이 방송 인방이라는 조그만 세상에서 그 안에서만 좀 빠져 있다 보면은 뭔가 내가 지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방송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그땐 왜 그랬어? 극혐이요. 후구 킬러 강우님 경고 한번 드릴게요. 걔 잡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적 없고요. 공방 말고 노고쇼 나가줘요. 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네. 쌈배한테 패야겠네요. 야무지게. 라이프 자라만 있으면 최고지. 잠깐만요. 씻고 안 걸고 볼게요. 네. 아, 씻고 걸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요즘 담배 피는데. 그래서 안 걸어줄게. 바로 안 걸고 캠 끄고 펴줄게. 이러다가는 랄프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겠네. 랄프야. 예. 아이고, 우리 흑우 킬러 광우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고. 네 결혼할 생각 있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한다 그러면은 좀 뭔가 내 기분 이상할 것 같다. 네가 갑자기 형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좀 형보다 좀 늦게 하면 안 되냐? 형보다 오늘 하루 늦게 할게. 랄프 결혼하면 축의금 얼마? 야무지게 해야지. 랄프 결혼하면 그래도 뭐 전셋집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집사 줘야지. 무슨 축의금이야.
아, 라이딩 방송 할 때. 라이딩 방송 할 때 여러분들, 나는 그 팬챗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극혐 채팅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사실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라이딩 방송 할 때는 좀 저 팬 채팅 좀 돌려놓고 어디 도착했을 때 밑에 자막 깔아놓고 전체 채팅은 저기에 있을 때만 정차했을 때만 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이응지우 대드립은 진짜 개조업 같더라. 너 그게 만약에 내가 진짜 사고 나면은 아야스 하고 싶다. 그렇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진짜 사고 나면은 그 장난으로라도 그런 채팅을 친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 좀 그렇더라고. 건빵 미래 맞는데 말 조심을 못해. 흠이 결혼하면? 흠이 일단 결혼할 일이 없기 때문에. 라이딩 방송 때 매니저 잠깐 해봤는데 시발놈들 대드립 존나 올라와서 개빡센 큐. 그래 빡세. 차라 개인은 결혼 못한다 아다부터 때라 해. 형 방송에 겨우 100원도 못 쏘는 개 식상 그지련들은 챙겨줄 필요가 없지. 그 말이 참 나쁜 말인데 좀 속 시원하다. 조금 속 시원하다. 내 기분이 그냥 속 시원하다고. 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 오늘도 여전히 개족같이 생겼단 해외 야 기분 좋다. 아이 뭐 유동을 다 나쁘게 생각 뭐 그런 건 아닌데 라이딩 방송 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냥 그 금지어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라이딩 할 때는 예, 팬 채팅만 이렇게 쓰고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는 풀어드리도록 하니까 할게요. 네.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 이제 좀 팬가입을 하나씩 그래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라이딩 방송 때 좀 달리면 RIP 올라오는 거 보면 뭔가 웃기던데.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러다 진짜 사고 났었어 봐. 방송 오래 할 거면 수년 후에 건빵이 다 팬 되는 거지. 지금도 예전 팬들 많던데. 그런 거 같아요. 탁탁탁 너무 많이 나와서 형. 내가 절에서 안 쏜다 진짜. 네, 괜찮아요. 아니야, 자라가 아가 뺀 여자랑 수정에 성공해서 결혼할지. 그 당근마켓은 내일 올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랄프랑 흠이랑 해가지고 당근마켓 깔끔하게 제품 정보 언제 샀는지 영수증 첨부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예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월이네요. 내가 딸치고 버린 휴지에서 애기 태어날 확률. 아, 근데 잠이 요즘 많아졌어요. 진짜로. 원래 잠 안 자고 막 잠을 못 자고 문제였는데 이제는 막 잠을 너무 편하게 잘 자.
근데 자는 시간이 또 아까워지기 시작했어. 자고 일어나면 8시 막 50분 막 이래 버리니까 자고 있나서 방송하고 자고 있나서 방송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성접창도 안 하고 그날 코트로기를 할게요. 오늘 제가 글을 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아 우리 키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제가 이제 글을 써놓고 토요일 날 확인을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상한 새끼들 다 걸러내고 노잼 새끼들 싹 다 걸러내고 그래서 이제 좀 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아니 죽은 고 브라화를 도만질라고 하네 비응신. 당일날 하는 게 아니라 예 며칠 좀 드리는 거죠. 링크 딱 드려가지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좀 드립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인정?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코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몇 시간 잤어요? 우리 지존보대 왕자님이 많이 잤어요. 코웃이 근본이긴 하지 따라하는 비용신들 많아서 한 8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네. 지금 글을 써놓을까요? 아 아이고 우리 굿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리액션 진짜 개조같이 생겼네. 이형 키우 감사합니다. 보이스 리플 갤러리 나 자러 갈게. 잘 자라 해줘. 어 잘 자 잘 자 우리 쓰레기. 예. 아 우리 아스날 형님께서 444개를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스날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보이스 리플 갤러리에다 써놔야겠다. 보이스 리플 갤러리에다가 로그인을 싹 해서 저거 하기 전에 미리 매니저들이 노잼 몇 개는 거르게 하면 안 됨? 어 그러려고 지금 미리 써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미리 써놓는 겁니다. 예. 오케이. 자. 보이스 리플. 어, 이거를 토요일 날 딱 12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어, 코트를 웃겨라. 토요일이 몇 월 며칠이야?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트루케라를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좀 노잼들 좀 걸러내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진또배기 웃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들이 일단 미리 선별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짤방은 제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 오케이. 4월 2일 토요일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리 매니저들이 선별해서 1등만 주자. 1등 10만원 깔끔하게. 자, 해놨습니다. 이 노래하는 코트 닉네임으로 코트 씨발년이라고 누가 글을 쓰셨네요. 네, 미치셨나요? 비추 비추 개추 노노 비추요. 아, 개념글. 네. 자, 많이 좀 달아주세요. 저도 중간중간에, 아, 나는 확인 안 할게요. 그냥 저는 확인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알프씨, 요것만 이렇게 그 해가지고 URL 링크 해가지고 카페 그리고 저 방송국에 달아주세요. 어때요? 예. 어때요?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해. 저는 항상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 대답을 안 해주면은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날파가 처음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한테. 네, 대답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시하냐? 하면서 욕 존나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구띠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어제 미스테리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루미나티 저런 글 좀 자주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알프씨랑 흐미씨. 네, 아주, 아주 좋아요. 예. 저런 자료 있으면 좀 미스테리 할 맛이 나요. 예. 아, 어제 못 보신 거는 풀영상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일루미나티는 존재한다고요. 그래요? 예, 많이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예, 개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삿짐 재밌던데 진팬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웃긴데 욕 많더라. 아, 어제 그거요? 코트형 직원들 항상 형이랑 있을 순 없는 거고 자기 개발하기 최적의 환경인데 쟤네 아무것도 안 하고 날뿐아 그치? 자기 개발을 할 게 뭐가 있어요? 나랑 끝까지 가는 거지. 예, 일 잘하면 그게 자기 개발이지 뭐예요.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예?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또 올라왔네? 오, 좋다. 와, 이쁘다. 나 진짜 팬아트 그려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팬아트가 이렇게 쌓여갈 때마다 재밌어. 기분이 좋아요. 난 라코스테티 찍는 게 더 재밌어. 알프야, 부연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내용을 좀 적어가지고 해라. 너는 가만 보면 이런 거 할 때 너무 저기 사무적이더라. 어? 왜 그러니? 알겠습니다. 너 정말 너무 이런 거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어제 쓴 글도 이거 움짤 만드신 분 내가 어제 치킨 드린다고 해가지고 좀 글 쓰라 그랬더니 치킨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어?
치킨 한 마리 원래 글이 이거 아니었어. 치킨 한 마리 드릴 테니 대 플러스 친구 노래하는 곳으로 연락 주세요. 예? 겠습니다로 바꾸라고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항상 친절하게 하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알겠죠? 네. 예. 드릴 테니라는 거는 좀 별로 같아.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 예의 발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 말한 거죠. 예. 시청자들한테 항상 예의 바르게. 이 시골 놈은 치킨 처먹을 줄만 알면서 뭔 꼰대질이냐. 랄프가 도대체 몇 개 해야 하냐 돼지새끼야. 그럼 뭐라고 쓰냐. 너같이 졸라 길게 쓰는 것보단 간단 명료한 게 나아. 아이 그래도 나도 같은 거북 유방단이지만 뭐만 하면 꼰꼰거리는 거 우리 문제다. 꼰대들 말이 다 맞다. 라이프 형 잘하고 있으니까 이 돼지 새끼 말 무시해요. 너나 잘해라 개돼지 새끼야. 라이프 갈구지 마라. 와이프가 이왕 하면 치킨 치즈와 렌트해서 제대로 요리를 해놨는데 어떠신가요? 아이 씨발 새끼. 시청자 여러분 존중, 배려, 사랑 그리고 좆대지려나 너나 잘해. 제 방송에는 저 빼고 다 민심 좋아요. 제 방송에서는 나 빼고 다 민심 좋아요. 모두가. 저거 우는 거 스타트할 때 소리 재채기 하는 거가 돼. 어쨌든 치킨 받으면 드릴 테니든 드리겠습니다던 둘 다 좋지. 낄낄 키읔키읔. 왜 민심 안 좋은지 모르냐 이 공릉재련아. 제가 민심 뭐가 안 좋아요. 이 정도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응? 와이프가 이왕 할 거 제대로 쿠킹 스튜디오 렌트해서 요리해드리라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마방, 쿠킹 스튜디오 마방, 같은 게 있어요? 마방 무멸라이다. 와, 나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 그냥 정장 입고 갈게요. 너무 좋습니다. 요즘 감정 소비 너무 많이 하는데 코트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응원 좀 해줘 라고 하는데 건빵이네? 네. 근데 그건 있어요. 건빵한테 욕먹는 거랑 팬가입 한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예. 팬가입 한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조금 더 기분이 덜 나쁘다랄까? 아 진짜요? 쿠킹 스튜디오 딱 잡아가지고 말씀만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예 하는 걸로 할게요. 이 약 물고 끝까지 팬가입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예. 농노게이야 그날 우리한테도 무료 급식 해주면 안 되냐? 왜 저 시발 돼지 새끼만 해줘. 아니 왜 방송에 쓰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밥을 드시려고 하세요. 아 잠깐만. 아니 왜 니들이 그냥 방송 보면 되는 거지 왜 여러분들까지 무료 급식소 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냐고요. 아니 내 방송 때문에 하는 건데 방송 콘텐츠인데 이거 이거 마치 무슨 뭐 냉장고를 부탁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런 글이네. 아 저 정말 방송 자주 보는데 이 연예인분들의 냉장고만 책임져 주시지 말고 예 먹다 남은 거라도 어떻게 좀 저기 안 될까요? 스튜디오 앞에서 좀 무료 급식 좀 해주세요.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네. 아 맛 좀 보자 시발 새기야 이기적인 새기야. 아니 왜 맛을 볼라 그래요. 꺼내줘라. 예 내 거야. 공짜로 깍 잤냐 무료 미용소 이용하는 새기야. 아 그래서 저번에 똥카롱이랑
커피랑 이런 거 5만 원어치 샀잖아요, 제가. 바텀인 줄 아냐? 예? 쟤는 랄프가 방송 중에 욕 먹고 새벽에 태훈이 혼내주는 거라고. 방금 감정 소비 그 얘기한 건빵인데 인방 10년 보면서 처음 써봐. 10년 전에도 형 방송 봤어. 윤태훈 화이팅. 그래 고맙다. 녹녹에이야 너가 최고의 열사가 될 수 있다. 필요하면 보고 보내준다. 보고 아 보고도 어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사슴뿔 그 독 버섯 예 사슴뿔 버섯을 차라리 그걸 이걸 보내세요 예 아니 형님 요품 땡기는 거 하 괘씸하거든요 아직까지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는 보고독 같은 경우는 먹으면은 바로 병원 가고 그러면은 예 그 살 확률이 좀 있대요 어 차라리 이걸 보내시죠 예 방사능 버섯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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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사능 버섯 예 요거 갈아가지고 제가 바로 주스로 먹을게요 실수인 척하고 배에 방 넣어라 저거 누가 한번 씻고 바로 딱 뱉었는데 바로 죽었대잖아. 오마카세식으로 한번 짜보자. 내가 설거지 해줄게 가서 밥만 좀 챙겨줘. 아니야 와소이 가주 자꾸 한 끼 때울라 그래 멘토라. 해독하자. 어. 저기 와서 괜히 한 끼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맛있게 먹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저기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리 재료로 굵은 사슴뿔 버섯 참고하겠습니다. 동맥이고 조뜨게 해도 방송은 해야 되니까 일부러 해독제 있는 동맥인 거다. 오, 유, 50도 선까지 가면 제대로 반응해드릴게요. 항상 가다가 물로켓 마냥 찌익 하고 뻑 떨어졌거든요. 아 벌써 찌익인가요? 아하, 이거 예 반대. 내가 그래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예,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 부회장님 15개 물로켓이네요. 찌익 맞죠? 만우절이 몇 월 며칠이죠? 내일이 오늘입니다. 아 지금 뭐 오늘이에요? 네. 오. 아 근데 만우절로 어그로 끄는 거 너무 지긋지긋해. 재미없어. 아.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가번호 23번님 고마워요. 맞아. 만우절 농담 재미없어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부회장님 정말 100개 감사합니다. 5년 동안 방송보다 이제서야 팬가입 한다고요. 아이고. 근데 그거밖에 안 싸요. 5년 동안 밀린 시청료가 얼만데? 5년 동안 준 내 웃음이 얼만데? 그거밖에 안 줘? 저분은 저렇게 물로켓 정도라도 되시지. 형은 돈 주고 하는데도 물총도 안 되잖아. 미친 새끼야 오쇼 진행하네. 그럴까요? 콘텐츠 진행하라고 하면 갑자기 차 따라 먹는. 아. 또 참가번호 23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차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해갖고 맞춰보세요. 해외 거, 해외 거. 이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아, 우리 보겸을 부탁해니. L E B E N E F I Q U E The Bene Plicri 입니다. 뭐예요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뭘 먹는지. 라벤더 차인가봐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화살초 살초경님 어서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요거 닷컴으로 들어가면 요거 차를 드실 수 있나봐요. 예, 리베네퀴페이 뭐 닷컴. 네. 그거 철대 마냥 생겼네. 혼자문이 그걸로 하냐? 요거 닷컴이래요. 들어가보자. 나도 나도 내가 먹는 차가 뭔지를 몰라. 닷컴 뭐요? 닷 캄 잉? 연결 안 되는데요? 뭐지? 모르겠어요. 쌈배한테 펴고 진짜 시작합시다.